할렐루야. 저는 일사 오직의 주계일을 담임하고 있는 잘생긴 선정준 목사입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참 잘생기셨네요. 참 잘생기셨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선교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찬양으로 전국으로 전하고 다니는 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어르신들이 주인공입니다. 그 이유는 어르신들의 그 눈물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롱 부릴 수 있는 이유이고 이곳에서 또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주인공이 아닌 어르신들이 주인공이세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부인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죠.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나이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모두가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태어난 것 순서 있지만 가는 것 순서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심판이 왜 있습니까? 제 문제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호흡이 끊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죽음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죽음을 우리가 호흡이 끊어져서 땅속에 들어가는 것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죽음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호흡이 끊어졌을 때 우리 몸은 흙으로 입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땅으로 들어가고 우리 영혼은 그 주신 신에게로 돌아간다. 그쵸? 이것이 육적인 죽음인데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끝으로만 생각했던 것을 깨닫게 주신 말씀이에요. 끝이 아니라는 것. 즉, 죽음이 존재 자체의 소멸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존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몸은 땅으로 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바로 육적인 바로 죽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을 하는데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자, 그들이 호흡을 하고 있어요. 호흡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 무엇으로? 죄로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자, 죽음이 바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존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호흡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바로 분리된 상태. 이것을 또한 우리가 영적인 바로 죽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영생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생을 하지만 장소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은 그곳에서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 속에 바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자 저를 따라서 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죽음 뒤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1차적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육적인 호흡이 끊어졌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바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오늘 여기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정말 은혜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서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문이 열려서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